우리 세대의 대표적인 먹거리는 불닭 볶음면입니다. 아주 매운 볶음 라면인데요. 그 매운맛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음식에 캡사이신을 첨가하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유달리 매운맛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인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운 거를 잘 먹을 때를 시대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매운 거를 많이 먹기 시작을 했는가? 불황일 때,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막 스트레스가 받아질 때, 요럴 때 매운 거를 많이 찾습니다. 지금 현재 왜 매운 거를 이만큼 많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 찾고냐? 오랫동안 불황이다. 무슨 불황? 돈의 불황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모질해 갖고 뭔가를 헤매고 있다 이 나라가. 여기서 매운 거를 계속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자극성 있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민족은 원래 자극성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도 자극성 있는 행동을 못하게 하던 민족이에요. 어디 뛰면 뭐라고 하냐면, 뛰면 호들갑 떤다 그럽니다. 뛰면. 막 뛰어갖고 달려와요. 급해가. 그러면 호들갑 떨지 마라, 이놈아. 요렇게 뭐가 그래 급하냐? 요렇게.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몇천 년 동안 오는 문화예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빨리 뛰면 되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매운 거를 이렇게 선호한 거는 내가 지금, 조금 강하다 이 말이죠. 뭔가 조금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 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매운 거는 어떻게 따라하냐. 저것도 그런 걸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지금 우리를 따라 하면서 그것도 재밌다고 하는 거지 맛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매운 거는 맛있다 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되죠. 재밌다죠. 재밌다. 그래 그렇게 되면 너무 그렇게 하면 장기가 안 좋아지고 또 우리 그 모공 센서들이 이런 것들은 혼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동하기 시작하면 내 육신의 모든 것이 비대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운 거를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한 번씩 조금 먹어보고 재미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시간 조금 지나면 이것이 또 풀려주고, 요렇게 하는데 이걸 자주 이렇게 접하면 나중에 우리 오장육부가 문제가 되고, 모든 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우리 뭔가를 섬세한 것도 어떻게 무디지는, 요런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마라. 이거, 나는 그 소리는 안 합니다. 바른 것만 가르쳐 줄 뿐이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조금 덜 하죠. 매운 거를 많이 즐기는 건 좋은 지금 형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적당히. 적당히 매운 것은 우리 인체에서 자극도 줄수 있고 정신적인 이 자극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적당히 한 모금씩 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커피도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듯이 커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히 먹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걸 자극시키는 이 환경으로 해서 뭔가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지.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거를 또 막아버리는. 요런 게 되는 거.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은 성장기예요. 떨어지는 기가 아니고 성장기. 성장할 때는 좋은 거를 자꾸 해야 돼요, 좋은 거를. 나쁜 쪽으로 자꾸 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죠. 언제? 여러분들 40대 돼갖고 문제 다 옵니다.
40대 돼 갖고 내가 안 좋아졌던 게 피부도 검은 딱지가 찔찔 나오고 자꾸 뭔가가 이래 와요. 40대부터. 30대는 살아나지만 40대는 죽어가는 겁니다. 30대는 뭐든지 세포도 더 살릴 수도 있는데 40대는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요럴 때 젊을 때 우리가 잘 살려놔야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이걸 유지하는 데 굉장히 조금만 노력을 해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함부로 한 사람들은 40대 가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사자. 40대를 어떻게 되느냐는 30대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갖췄고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40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인생의 50대, 60대 내 평생에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20, 30대 우리가 잘 갖춰 놓으면 40대에 굉장히 좋습니다. 40대는 뭔가가 우리가 죽을 사자가 아니고 네가 이때까지 잘 갖추시면은 뭐든지 이제 40대에 오는 거를 전부 다 정리해갖고 내한테 큰 힘을 만들 수도 있고 네가 지금 질이 너무 얕다면 40대에 오는 걸 전부 다 실패로 해가지고 네가 어려워질 수 있고 여기 4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에 뇌를 잘 갖춰놓는 거는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 너무 매운 거를 분위기 타갖고 너무 오랫동안 그러지 마요. 조금 하다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또 우리 맛있는 음식물 그 씨알이 매운 것만 물 이게 뭐 있노? 응?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정법 가족들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챙기자고.